시선 방향 왼쪽부터 해주시죠. 그래야 심성이 대박! 대박! 아주 좋습니다. 자, 이번에 카운트입니다. 대박! 마지막 오른쪽. 우선 대본을 봤을 때 정말 너무 재미있었고요. 다른 것보다 사극이 너무 하고 싶었었는데 사극이라는 것도 너무나 흥미로웠고 그리고 제가 MBC에서 한 번도 작품을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또 MBC가 방송국이라는 것도 굉장히 끌렸던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. 네, 그냥 재밌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배우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시고 그리고 다 역할들을 좋은 배우분들이 다 맡으셔가지고 촬영하면서 또 많이 배우고 재밌게 즐겁게 연기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또 네, 정말 열심히 도자기 물레를 열심히 찼습니다. 처음에는 저도 그냥 기술적인 부분들을 조금 흉내를 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좀 가볍게 접근을 했었는데 막상 배워보니까 이게 몸으로 익히는 기술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가르쳐주신 선생님께서도 이 물레는 많이 차면 찰수록 그리고 많이 시간을 투자할수록 그 기술이 점점 더 향상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냥 단순히 흉내를 내는 것에서만 그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약간 티는 나야 될 것 같아서 네, 그래서 물레를 열심히 찼으니까요. 조금 부족하고 아쉽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고 네,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물레 찰 때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